아니, 왠지 1등급이실 것 같아요. 워낙 거래를 좀. 네, 1등급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몰라요.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거 확인할 때마다 네. 우리 등급이 내려간다 그래서 일단 안 하게. 그럴 때 그거는 사실은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등급이 내려가는 상황은 은행에 직접 가가지고 신분증을 넣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요. 아.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만 신용등급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평소에는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오. 공짜로. 그 지금 현재 국내에는 두 개의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1년에 총 4번까지는 공짜로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자기 거 넣어보시면 돼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내가 다 조회를 했는데 네. 신용등급이 생각보다 낮아. 네. 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신용등급을 올리면 그럼 방법이 있어요? 올릴 방법? 일단은 신용등급이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네. 각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친절하게 알려줘요. 내가 그 어떤 고가분을 연체한 건지 안 그러면 내가 대출금을 안 갚은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에 대한 항목별로 점수가 있는데 네. 그걸 알게 되면 그걸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신용등급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신용거래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내 신용등급 떨어질까 봐 카드를 안 쓰신다든지 네. 현금만 쓰실 수 있어요. 그럼 또 신용등급 안 나와요. 진짜? 뭐? 왜냐하면 신용이라는 거는 네. 이제 신용사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를 빌렸으면 그걸 반드시 갚는 게 신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죠. 네, 그렇죠. 그러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월 한 35만 원 정도 체크카드를 꾸준히 써주는 거, 신용카드를 꾸준히 써주는 게 신용등급 관리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라도 연체를 하시면 안 돼요. 카드값. 근데 그걸 하루를 넘기게 되면 기록이 나요. 근데 그게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전 가끔 막 250원 이런 게 모자란다고 연락이 와요. 그것도 사실은. 진짜? 네. 일단 연체만 하기만 하면 그쪽에선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금액이 얼마든 가요. 네. 그만 하면 추천드리는 거는 신용카드를 근데 제 날짜에 내지 마시고 그냥 성결제 하시는 것도. 미리 네. 계산을.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포인트도 더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용카드 성결제도 신용등급을 높이는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신용평가 가점제는 뭐인가요? 우리가 흔히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이제 공과분 같은 거예요. 핸드폰 요금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등급에 영향을 주는데 네. 이거를 굉장히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건 가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신용등급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승진을 한 거예요. 네. 막 갑자기 막 부장이 됐어. 그럼 자랑을 하나? 아니요. 거기 가서 금융기관에 가요. 네. 나 승진했다. 나 신용등급 높아졌다. 네. 그러면 높아져요. 몰랐네. 그건 정말 즉각적으로 높아져요.